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첫째 주 동두천시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동두천시는 인근 지자체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나자 지역 내 등록 외국인에게 검사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전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선제 검사를 통해 외국인 확진자를 발견했는데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지역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선제검사에서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동두천시는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나자 지역 내 등록 외국인 3,966명 전체에게 검사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대부분 무증상자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선제검사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으며 거주지는 동두천시지만 직장 등 주생활권은 양주, 포천, 남양주, 인천 등의 관내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두천시는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 거주자, 지역 내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신속히 검사를 받도록 외국인 커뮤니티 선교회 등을 통해 영문 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지난 3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 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동두천시 지행동에 위치한 깡통뒷고기 식당이 제95호 착한 일터로 선정됐습니다. 임직원 전원이 정기 후원에 가입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일 깡통뒷고기에서 희망나눔 행복드림 착한 일터 가입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깡통뒷고기 임직원 전원이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제95호 착한 일터로 선정됐습니다. 착한 일터 선정을 통해 모인 정기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리되며 난치병 아동지원, 제도권박 저소득층 지원, 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복지특화사업 추진에 사용됩니다. 해보니까 뭐 앞으로도 쭉 같이 해야 되겠지만 지역, 하여튼 우리 동두천에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에 대해서 좀 참여해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기분. 지난 2월 26일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동두천시지회 제20대 동두천시 지회장이 선임됐습니다. 지난 2월 26일 대회의실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동두천시 14개 여성단체 회장 및 부회장의 대표로 제20대 동두천시 지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제20대 동두천시 지회장으로 선임된 이효화 회장은 1994년 동두천시의 예쁜 놀이방 어린이집을 개원했으며 제7대 어린이집 연합회장과 제10대 어린이집 연합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화 회장은 여성단체의 지역사랑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3월 중 임직원을 구성하고 지역단체들과 소통하며 봉사활동을 공유 및 지원해 여성단체의 화합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20대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동두천시지회 임원들은 2023년 2월까지 2년간 양성평등 기념행사 등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생계위기로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동두천 시민을 위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동두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첫째 주 동두천시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